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2023년 저와 은총씨에게 가장 큰 감동을 선사했던 이펙터들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총씨와 제가 2023년에 소개해드렸던 이펙터 중에 각각 10개씩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은총씨가 5대 이펙터를 중복 선택하였습니다. 저와 은총씨가 동시에 선택한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MXR 커스텀샵, 듀크 오브 톤, 벤슨의 스톤크박스, 벤슨의 딜레이, 유니버셜 오디오, UAFX 라이언 68 슈퍼 리드앰프, 메리스의 머큐리 X입니다. 중복 선택 제품을 제외한 은총씨가 선택한 이펙터는 잭슨 오디오의 뉴 웨이브, 마샬의 블루스 브레이커, TC 일렉트로닉의 짐스 800 프리앰프, 로스의 퍼즈, 유니버셜 오디오 UAFX 옥스 스톰프 다이나믹 스피커 에뮬레이터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어요. 중복 선택한 이펙터와 은총씨가 선택한 이펙터를 조합해서 오늘 이렇게 5대의 이펙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로스의 퍼즈, 마샬의 브루스 브레이커, 잭슨 오디오 뉴웨이브, 벤슨의 딜레이, 메리스의 머큐리 X 5대의 이펙터를 연결해 은총씨가 멋진 사운드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베스트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은총씨가 10대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먼저 선택을 해놓고 은총씨한테 야 요런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 이펙터를 조금 넉넉하게 골라봐라. 그래서 은총씨가 10개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진짜 공교롭게도 5개가 저랑 겹쳤습니다.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저도 5개를 따로 소개를 시켜드렸고 앞서서 은총씨도 이 중복 선택한 것 외에 5개를 또 따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총 개수로는 5개, 15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15개 중에 중복된 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리고 나머지 김현 베스트 픽 5개, 은총 씨 베스트 픽 5개 해가지고 총 15개 이펙터들을 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물론 사운드는 다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 처음에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앰프웍스 시리즈랑 이 UAFX의 이 페달형 앰프들, 이 워낙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까라도 생각을 했다가 이펙터 타임즈의 그 날것 그대로의 사운드 그죠 앰프로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네.
다시 한번 좀 리바이벌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옥스라든가 라이온 같은 경우는 네. 렉타임에서 날것 그대로의 또 그걸 활용한 레코딩 사운드를 또 어느 정도 뭐 네. 부족하지만 들려드렸기 때문에 뭐 혹시나 원하시면 요거는 또 특집을 저희가 따로 한번 준비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은총 씨의 이 페달 구성의 특징을 좀 보자면 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재밌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브 페달을 제외하고 거의 다 이 디지털 냄새가 진하게 나는 친구들이었고 대신에 이제 UAFX 디지털 냄새가 진하게 난다는 게 사운드에서 난다는 게 아니라 이 외관과 이 기능적인 부분. 그죠. 근데 이제 은총 씨가 선택한 것도 보면 이렇게 보면 완전 이제 상 빈티지. 이쪽으로 보면 또 확 가는 디지털.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제는 물론 이제 우리 때도 디지털 페달과 아날로그 페달을 섞어서 사용을 하긴 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아날로그 페달과 디지털 페달을 섞어서 사운드를 만들기 가장 좋은 때다. 맞아요. 라는 걸 증명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지만 은총 씨랑 저랑 오늘은 뭐 다양한 얘기를 또 나누겠지만 이 메리스 머큐리 X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사운드 물론 이제 저희가 이 메리스라는 브랜드는 처음에 이제 머큐리 세븐과 폴리문 그리고 뭐 엔조 오토비트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브랜드긴 하지만 이 사운드에 있어서 정말 끝을 본 브랜드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진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전작을 아득히 뛰어넘는 이 머큐리 X와 LVX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은총 씨랑 저랑 물론 LVX 때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지만 이 머큐리 X를 다루면서 저랑 은총 씨랑 계속 엄청난 리액션을 해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또 메리스에서 바로 그걸 퍼다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댓글에 또 이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모로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는 브랜드고요. 단순히 그쪽에서 그렇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칭찬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사운드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오늘 시연도 굉장히 멋있게 완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좀 의미가 있는 네.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소개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소개시켜드린 것도 있고 그때 기억나는 게 정말 사장님과 이제 새벽까지 막 통화를 하면서 이게 이 페달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거 같냐면서 막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픽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은 버즈비가 이제 버즈비 TV 이펙터 타임즈라는 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네. 이 이펙터 타임즈가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버즈비라는 이 업체 악기점에 이펙터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이제 재정립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그 부티크 혹은 하이엔드 이펙터라는 어떠한 개념의 이 지점을 확실하게 좀 딱 정리해준 브랜드 중에 네.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는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는 많이 모르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브랜드들도 있죠. 네. 근데 그런 브랜드들은 대부분 다 다른 악기점에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그러면 분명히 한국 시장에도 통하면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브랜드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장님과 이제 현피디님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가 셋 다 이거는 된다. 라고 했던 게 메리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리스의 머큐리 7이었죠. 네. 그래서 메리스의 머큐리 7 이후에 이 사운드를 흉내낼 수 있는 리버브 페달은 아직까지 못 봤다. 다름은 인정하지만 가격과 퀄리티 이 세계관을 봤을 때 이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리버브는 난 아직 못 봤다. 계속 그 말을 이어갔었는데 그것조차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는 저희가 아쉬워했던 약간의 그 조작감. 네. 사실은 머큐리 7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지점에서는 이제 뱅크 운영이라는 거에서는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트 펑션 키를 눌러서 새로운 사운드의 조합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게다가 노브를 돌렸을 때 수치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렵죠. 네. 귀로 판단을 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변
친구들한테 메리스를 정말 많이 추천했는데 제 마음과 다르게 프로 뮤지션 페달에는 많이 못 들어갔어요. 머큐리 세븐이. 오히려 대중들한테는 많이 알려졌는데 네.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친밀, 내적 친밀감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는데 근데 이번에 이 머큐리 X가 나오면서 네. 저 또한 너무 기뻤고 그리고 이제 그 메리스 쪽에서도 굉장히 좀 기뻐 저희 리뷰를 또 보면서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페달들의 특징,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 세팅이 지금 요즘 현대 그 추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계열 이쪽은 드라이 시그널 쪽은 굉장히 빈티지하게 가고 공간계는 빈티지함과 뭐 여러 가지를 다 낼 수 있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는 이쪽을 선택을 해서 뭐 때로는 빈티지하게 때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선명하고 뭐 현대적이게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드라이브 쪽은 훨씬 더 지금 계속 빈티지하게 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진짜 그 국내에서도 유행하는 밴드들을 봐도 뭐 되게 모던하다라는 톤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와 얘네들 사운드 어떻게 잡은 거야? 뭐 제가 뭐 오아시스 멤버 중에 지금 최근에 뭐 노예 갤러거가 왔다 갔습니다만 저는 리암 갤러거를 더 좋아합니다. 네. 그 리암 앨범을 지금도 참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 사운드가 네. 예술이에요. 근데 그 공간계를 쓰는 방법이라던가 기타의 드라이브 뭐 계열 뭐 앰프 세팅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와 진짜 옆에 프로듀서도 잘 붙었고 리암이 정말 여전히 센스가 있구나 를 느끼는데 그게 지금 현대 젊은 뮤지션 뭐 이제는 너무 굉장히 큰 밴드가 돼버렸지만 네. 더1975 같은 경우도 사운드 들어보면 거기 안에 지금 현대 이 젊은 세대 밴드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운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테임 임팔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운드들이 지금 이 씬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게 이런 조합을 맞아요, 쓰면 맞아요. 나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현PD님이 픽했던 그거를 조합을 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고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현PD님들 말씀하셨던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는 이미 부서졌지만 그렇죠. 이제는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사운드가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아니면 혹은 뭐 좋으냐 안 좋으냐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다 좋으니까 나의 선택과 선택하지 않는 이 이분법적인 걸로 가는 거지 이 팩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물론 뭐 극 빈티지 페달 매니아 분들한테는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이 어쨌든 이 현업에 있으시면서 아니면 혹은 이펙터를 소비하시는 대중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페달이 많아지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많이 비싸졌다고는 하지만은 이펙터 가격이 근데 저는 어쩌면 이런 기술이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이펙터를 구매하던 관점에서 오히려 좀 싸지 않나? 그쵸. 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술을 때려박았는데 이 정도? 괜찮지. 할 만하지. 왜? 이거를 홈 스튜디오든 뭐가 됐던 간에 이 사운드를 만들어내려면 아웃풋으로 우리가 충분히 낼 수 있는 퀄리티를 여기 안에서 다 끝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앨범 하나 만들 때 뭐 기타가 쓰는 이펙터도 중요하겠지만 그 레코딩하는 그 스튜디오가 얼마나 좋은 장비가 맞아요. 많은지가 사실은 더 관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네. 정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더 짧게 만들고 더 이 가속화가 사실 코로나 부스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게 와 굉장히 템포가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요즘에 누가 스튜디오 가서 녹음합니까? 요즘 기타리스트들 다 본인 집에서 가능하죠. 그리고 자기 스튜디오에 어느 정도 자본만 있다면 홈 스튜디오로 장비빨로 예전에 그렇죠. 스튜디오 룸을 하나 만들어서 룸 어쿠스틱하고 굉장히 큰 뭐 니브 콘솔이라든가 뭐 이런 거 때려 박아 넣어서 이제 스튜디오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컴퓨터 좋은 렉 장비 몇몇 개 사고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혹은 뭐 해서 좋은 페달들 좋은 기타 있으면은 이제는 녹음을 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 스튜디오 시공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저렴해지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이 여기서 지금 있는 로스퍼즈 이 JHS 사장님의 네. 이 변태적인 이 복각, 정말 제대로 된 빈티지에 대한 그분의 어떤 집착과 어떤 정말 덕질의 산물이죠. 그리고 뉴웨이브, 이거는 제가 쳤을 때 이거는 나의 세대 싫어할 수가 없다. 그때 들었던 네. 코러스 톤이 다 담겨있고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는 여러분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다 기다렸던 페달이잖아요. 심지어 리슈가 된 제품이지만 빈티지 제품과 거의 이 차이가 없는 네. 정말 좋은 페달이었고, 벤슨의 딜레이는 저희가 최근에 리뷰했었죠. 와 사랑이다. 와 진짜 미쳤다. 어떻게 벤슨은 진짜 지할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합들이 참 멋있는 것 같고 내년에 이 여기 있는 회사들이 또 어떤 페달을 만들어낼지 또한 기대되는 그런 페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15개의 이펙터 중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펙터 2023년 네, 최고의 기어 네, 최고의 기어를 하나씩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총 씨랑 저랑도 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씩만 딱 하나씩만 베스트 픽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볼까요? 현 PD님부터 제가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오늘 올라왔던 모든 페달들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메리스의 머큐리 X냐 아니면은 이 UAFX의 델버브냐 아니면 이 벤슨의 딜레이냐 셋 다 공교롭게 공관계인데 저는 제가 골랐고 은정 씨가 골랐고 둘이서 함께 고른 제품인데 벤슨의 딜레이를 2023년 최고의 페달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 은정 씨는? 저는 사실 뭐 너무 좀 뻔하죠. 네. 그러니까 알 것 같습니다. 이 친구죠. 늘 뭐 저한테 뭐 메리스가 뭘 주진 않습니다. 뭐 엔도서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페달을 만들어주는 이 메리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거면은 전 세계 어떤 뮤지션이든 리버브는 끝나지 않았나. 공간계는 끝나지 않나. 그리고 뭐 예쁘기도 예쁘고요. 그리고 아직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충격을 주는 게 쉽지가 않고 어떠한 공간계 리버브를 써봐도 얘만큼 판타스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떠한 공간에 빠져든다, 내가 어디에 진짜 다른 이 세계로 왔나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이 압도적인 사운드는 메리스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원표 두고 제가 그러면 1.5군을 하나 그냥 여기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또 공교롭게도 네? 이제 벤슨이네요. 벤슨 딜레이. 아니요. 그 벤슨의 스톤크 박스. 네, 스톤크 박스를 올해에 1.5군. 이건 왜냐면 여러분들이 왠지 너무 쉽게 예상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당연 영순이고요. 네. 올해 여기 안에서는 스톤크 드리겠습니다. 은정 씨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올라와 있는 이펙터 그리고 이 올라와 있지 않은 이펙터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약 특집을 포함해서 1000편가량 저희가 이펙터를 리뷰를 하면서 2023년에 만난 새로운 이펙터들 중에서 심사숙고해서 15개의 페달을 골랐기 때문에 이 유튜브 그 댓글란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이펙터 링크들을 다 걸어드릴 테니까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